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number 37 category universe. 제목 타이틀은 The First Astronaut. The First Astronaut이 뭐예요? 그렇죠. 최초의 우주 비행사라는 얘기죠. 일단 숙제했던 거 조사해 온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know who the first astronaut was? 예서는 선생님이 이게 궁금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she로 해오라 그랬어요. 그녀는 누구였었니? 는 뭐야? 그녀는 누구였었니? 그렇죠. Who was she?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녀는 누구였니? Who was she? 그러면 밑에 문장은 뭐하고 뭐하고 합치는 거예요? 잘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끊어 읽기부터 하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녀가 누구였었는지라 는 것을 뭐하니?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뭐랑 뭐랑 합치란 말이야. 너는 아니. 그렇죠. Do you know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플러스 who was she를 합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know하고 who was she를 합쳐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Do you know? 그렇죠. Do you know who she was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이 문장의 주인이죠. Do you know 부분이 이 문장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물음표는 해줘야 되겠죠. 얘, 이 물음표는 얘가 갖고 있던 물음표가 아닙니다. 이 물음표는 얘가 갖고 있던 물음표를 이 녀석이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써주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던 물음표는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묻는 문장이 또 다, 문장의 일부분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뭐가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 바꿔서 써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얘가 직접 물을 때는 직접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묻는 느낌이 유지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묻지 않는 어순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조금,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간접 의문에 대한. 그렇습니까? 직접 물을 때는 who was she? 이런 식으로 who was she? 누구였지? 라고 was she? 하면 묻는 느낌 드는데 was she를 she was의 어순으로 평범한 어순으로 바꾸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의 전환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Surprisingly, it was not a person but a Russian dog, Laika. 에서는 일단 surprisingly에 대해서 선생님이 궁금했던 것은 따로 없네요. 그래서 surprisingly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 놀랍게도. 그래서 그러면 surprisingly가 있다는 얘기는 surprising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surprising은 그럼 무슨 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시죠? surprising 어떤 그렇죠. 어떤 놀라운 됐습니까? 놀라운 뉴스 어떤 뉴스? Surprising news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세 죠 놀랍게도 자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오케이 여기서 궁금한 건 not A but B는 뭐예요? 그렇죠. A 아니고 B죠. 근데 not only A but B는 뭐던가요? 뭐라고 조사하셨습니까? 뭐 번역기 돌리셨습니까? 오케이.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X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ot only she but I am a doctor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Not only she but I am a doctor 하면 아니, not she, 미안. Not she but I am a doctor 하면 뭔 뜻이야? Not she, but I'm a doctor. 그녀 말고 내가 의사다 이 말이죠. 그쵸? 근데 not only she, but also I am a doctor 하면 뭔 뜻이야?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ot she, but I'm a doctor일 때는 she는 doctor가 아니고 내가 doctor죠. 그쵸? 하지만 not only she, but also I'm a doctor 할 때는 그녀도 의사고 나도 의사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얘는 아니고 얘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둘다 맞는데 어느 쪽을 좀더좀강 비중 있게 그러니까 그녀가 이 말을 듣는 사람 Not only she but I am a doctor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녀가 의사란 건 알고 있잖아. 근데 나도 의사거든. 이라고 해서 어느 쪽을 좀더 비중 있게 전달하는 거다? 그렇죠. B를 좀더 비중 있게.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야.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이랬어. 이렇게 바꿔볼게요.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뭐할줄 아는 거너 이미 알잖아? 할줄 아는 거 아는데 난 뭐까지도 할수 있어? 프랑스어까지도 할수 있어. 몰랐지? 알겠습니까? 프랑스어를 할수 있다는 걸더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방금 했던 그 문장을 여기다 넣으면 I can speak not English but French가 되겠죠. I can speak not English but French는 뭔 뜻이겠어요? I can speak not English but French. 그렇죠. 프랑스어는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고사해오라 했고요. 그 다음에, like I was a homeless dog. 에서 내가 궁금한 건, 일단 homeless의 뜻은 뭐야? homeless의 뜻은? 그게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sleepless는 뭐죠? sleepless. 그렇죠. 잠이 없는 이죠? 그러면, useless는 뭐예요? useless. 그렇죠. 쓸모없는 이죠. 그래서 뭐뭐에 LESS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가 없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found on the street of Moscow 에서는 이게 궁금했겠죠. 자, found는 원래 형태가 뭐였었어요? 그렇죠. find의 3단 변신, find의 3단 변신, find의 3단 변신 뭐다? 그렇죠. find, found, found죠. 그러면 이 녀석은 몇 번째 녀석이겠어? 그렇죠. 그러면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얘가 뭐 하다니까? 그렇죠. 했다 발견하니까 she was found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녀는 발견되었다. she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요? Laika 대신 왔죠. Laika was found on the streets of Moscow.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개죠. 그래서 모스크바는 어느 나라의 캐피털 시티야? 모스크바는 그렇죠. 러시아의 캐피털 시티죠. 캐피털 시티가 뭐예요? 수도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ientists trained Laika to ride in the space ships Sputnik the second and sent her into space.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일단 트레인의 다양한 뜻 했죠. 일단 트레인은 무슨 뜻도 있지만 기차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뭐 하다? 저 훈련시키다. 그럼 train A to do는 뭔 뜻이에요? train A to do. 왜 벌써 왔어? 맞나? 저기 요거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시험 칠 거는 있는데요. 시험 못 하세요. 그거? 아 일단 과학도 있어. 오케이. train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train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그럼 I train her to swim. 난 그녀가 뭐 하도록 훈련시킨다? 좋아하도록 시킨다. 됐습니까? train A to do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to ride. to 뒤에 하다시 왔죠? 그렇죠? 명형부가 궁금하겠죠? 뭐예요? 그렇죠? 명이죠. 라이카가 타는 것을 훈련시켰다죠.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까지가, t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they train Laika 이 말이죠. 무엇을 훈련시켰니? 무엇을 to ride in space ship, take the second 하 한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으라고? 스푸트닉 더 세컨드. 됐습니까? 스푸트닉 2호 이 말이죠. 자, first, second, third 이런 말을 서수라고 얘기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순서 서자 써서 뭐라고 그런다고? 서수. 서수는 뭘 좋아한다? 더. 그렇습니까? The second, the first 이렇게 합니다. The second. 그 다음에 end sent에서는 이 sent가 왜 있고라는지 내가 궁금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sent가 원래 형태가 아니죠. 뭐로부터? 그렇죠. sent고 몇 번째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녀석이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뭐가 생겼댔어? 그렇죠. scientists sent Laika into universe.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센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뭐 밑줄 친 부분 좀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1번, 뭐 2번, 뭐 3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뭐로 바꾼 다음에 샌드로 바꾼 다음에 4번 이러면 골라낼 줄 알았단 말이야. 어? They trained and they sent인데 왜 여긴 they sent지? 이러면서 이거 틀렸다. 이거 잡아낼 줄 알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it was November. 자, 얘는 뭐라고 읽으라고? November 3rd, 1957. 숫자 자꾸 읽으세요. 나올 때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I'm like a spaceship reaching space without any problems. 자, reached에서는 뭐가 궁금해? Where reach into space? Reached into space가 아니고 where reach into space라고 하는 거죠? Where reached into space 하면 안 됩니까? Go to 그렇죠. reach는 내 안에 뭐 있다? into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in이나 to의 뜻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좀더 문법스럽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reach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뭔 동사다? 타동사란 말이죠. 오케이. 동사의 종류를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사역동사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죠. 그렇죠. 사역동사, 감각동사니, 뭐 지각동사니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 선생님도 그 시대 때, 그 여러분도 시기 때막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게 약이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이 동사 뒤에 what이 올수 있냐 없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어? 그렇죠. 목적어 what이나 whom이 올수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타동사라 그러고 go처럼 go to Korea, go to Korea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자, 목적어는 중요하죠. 그렇죠. 목적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이 문장이 매우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 의존적인 동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자동사는 반대로 where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무슨 시들이 생략되는 거죠? 어찌 시들이 생략되는 거죠? 부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부사는 굳이 문장에 없어도 된다. 우리 뭐 문장의 구조 이런 거할때 우리 수식어라는 거 배웠었죠. 수식어 없어도 문장은 되죠.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동사다? 자기 스스로 완전해질 수도 있는 동사다.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into를 넣고 싶어. 그러면 비슷한 뜻이 뭐가 있지?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rrived into space. 이렇게. arrive는 반대로, arrive는 위치하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arrive는 그냥 도착하다. 위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내 안에 전치사가 들어있는 애.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without any problems. 에서는 no. without any problems. 해석 물어봤네. without any problems. 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도 없이 라는 뜻이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Like a spaceship reaches space.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reach 됐다? 어떻게 reach 됐다? without any problems 하게 reach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어찌 도착했다죠. 부사란 말이죠. 부사 구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런 걸 보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부사 절,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가 없으면 구 덩어리인데 한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게 명사라고 하죠. 명사나 동사나 이런 걸로 부를 수 있는데 얘는 부사다. 근데 주어 동사 써서 부사 구라고 얘기한다. However, light died a few hours later because the ship got too hot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a few hours later. 자, a few 플러스 셀수 기능명사 복수형 표정은 그렇죠. 그렇죠. 복수형이죠. 복수형. 맞습니까? 오케이. few 뒤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표정은 unhappy. 맞습니까?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몇명 있어?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A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이걸, 아, 잘못 썼네. Uncountable none입니다. Uncountable none. 셀수 없는 명사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맞습니다. 아, UC라고 썼다. UC. UC.
uncountable, uncountable, countable 어떤 셀수 있는 uncountable 어떤 셀수 없는 little 뒤에도 uncountable none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표정은 어떻고? 그렇죠. 난돈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내 주머니에 500원 있네. 난 나이가 40이네.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맞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내 얘기 같네. 오케이. 그런 얘기 옛날에 했었죠. Like a died a few hours later. 이거 다시 자. 그러면 got to has에 대한 얘기. got to has. 그렇죠? 오케이. 일단 먼저 to의 의미가 또한 역시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너무 어떤이죠. 너무 어떤, 너무 뜨거운. 그럼 get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어떤 시 왔죠? 그렇죠. 그럼 get 뒤에 어떤 시또 그래프 그리겠죠. 됐습니까? y는 x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et 대신 쓸수 있는 것들. 이런 그래프 만드는 get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건 과거형이고요. take? 또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become, become 어떤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become too hot, 또 모르죠? grow too hot, grow가 자라다는 뜻 물론 있고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점점 변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하다 시가 아니잖아요, 배려는. 또 있어요. 네. 턴. 턴 투 핫. 너무 뜨거워지다. 그러니까 점점 변화해 가는 느낌을 주는 동사들.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everyone in Russia was very sad, but Laika's life was not wasted. 에서는 이 was 그렇죠. 왜 were를 못 쓰는지, 왜 were를 못 쓰지? every 뒤엔 반드시 셀수 이 오고 뭐 취급한다. 이 문장에 해석하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었다가 되지만. 절대로 뭐 취급하지 마라, 복수 취급하지 마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쓸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를 쓴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를 쓰고 싶어 놨고. 에브리디엔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 명사, 단수 취급한다. 에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All once in Russia were very sad.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all people 해도 되겠고, all people in, people이 좀 낫겠죠. all people 띄우고, all people in Russia were very sad 하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all 뒤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옵니다. 셀수 있다면, 그냥 오고, 뭐 취급한다? they. 그렇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 was not wasted. 일단 waste라는 녀석을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나봐. 그렇죠. 낭비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낭비하다라는 하다 씨가 당연히 뭐할 거고 3단 변신할 거고 얘 녀석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면 얘만의 뜻은 뭐야? 낭비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씨가 어떤 그렇죠. 낭비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배웠죠. 몬테 수동태. 그렇습니까? Life, but Laika's life was not wasted. 그다음 계속해서 thanks to her네요. Thanks to her, thanks to her, thanks to her는 뭔 뜻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알았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감사하거라. Thank to her.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그녀에게 감사하세요. Thank to her. 이거 하나 차이네요. 뭔 뜻이에요? 그녀 덕분에죠, 이거. Thanks to her. 그녀 덕분에 Thanks to her. Thanks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뜻입니다. Thanks to her. 그녀 덕분에.
Scientists learned how to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 자, how to send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How to send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보내는 방법. 어떻게 보내는지. 자, safely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그렇죠? 그러면 왜 safe를 못 쓰고, 그렇죠? 왜 safely를 써야 되나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낸다. send라는 무슨 시?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려면 무슨 시? 어찌시죠?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safely는 send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safe 따위가 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찌 보낸다? 안전하게 보낸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learned. People didn't show much love for her. 예, 여기에 love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People didn't show much love for her. 그것이 명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셀수? 당연히 뭐가 온다? 멋지 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I is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buried. 그렇습니까? 오케이. 3단 변신 뭐였어요? buried. 일단 bury의 뜻이 뭐던가요? 묻다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bury가 하다시니까 3단 변신하고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그럼 like I is buried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묻혔다. near Moscow next to. 자, next to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와우. 그렇죠. 그걸 찾아볼 줄 몰랐네. beside 또 by 됐습니다. 뭐뭐 옆에 라는 뜻이죠. 이거 됐습니까? next는 beside나 또는 by 하고 같이 뭐뭐 옆에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rest in peace가 뭔 뜻이죠? rest in peace. 그렇죠. 어디 속에 뭐 해라? 속에 쉬어라. 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잘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한테 rest in peace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명복을 비는 표현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그렇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날게 내용 파. Do you know who it was, John? Do you know who it was? Do you know who the first astronaut was? 너는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최초의 astronaut이 who was였는지 누구였는지. Surprisingly, 어찌? Hey, 뭐 대신 왔어요? The first astronaut was not a person, but a Russian dog, Laika.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사람이 아닌 러시아에게 라이카였단 말이죠. 됐습니까? Hey, Laika was a homeless dog. 라이카는 뭐였대요? 그렇죠. 됐습니까? 유기견이었죠. She was found. She라고 하는 걸로 봐서 male, female? female이죠. 아, 수컷인가요? She가? female이죠, female. Hey, 암컷이었는데 she was found. 누가 뭐였대요? 그녀가 찾아다녔죠. 발견당했죠. Where? On the streets of Moscow. 됐습니까? 네, 모스크바의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가 뭐 했어요? Trained whom? What? To ride in the spaceship Sputnik the second.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 스푸트닉 2호에 탑승하는 것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글마들이 뭐 했다? 과학자들이 뭐 했다? Whom? Where? 우주로 보내버렸죠. 라이카를 우주로 보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가 바로 몇 월 달이래요? 11월 3일. 러시아의 11월이면 엄청 추웠겠네요. 그러니까 몇 년도? 1957년. 여러분도 뭐 할 때죠? 그렇습니까? 선생님 뭐 할 때죠? 어떻게 알았지? 그렇습니까? 엄청난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한테 인사드리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It is like a spaceship이 뭐 했대요? Reached 했죠. Reached where? Reached what?
Richard, where are you? Richard, what이야? Richard, what이라는 거 여기 where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타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떻게? Without any problems. 이거 답 듣고 싶어? 이거 쓸데없이 기니까 is로 바꿔서 뭐라고 물으면 돼? So how did it reach space? 어떻게 도착했나요? How did it reach space? 됐습니까? 그래서 우주까지 가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오케이. 그래서 success였다, failure였다. 그렇죠, success였단 말이죠. 됐습니까? However가 나왔죠. 그렇죠? However 앞과 뒤에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 그렇죠? However, like가 뭐했대요? Died 했대죠. When? A few hours later. Why? Because the spaceship got too hot in space. 그렇습니까? 우주에서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네요. 그래서 everyone인데 어떤 everyone? Everyone in Russia was very sad. 그렇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단수죠. 슬퍼했다. But 그러나 누구는 Like us life는 뭐했다? Was not wasted. 그렇죠. 난 헛되지 않았다 하면 되겠죠. 헛되지 않았다. 어찌? 그녀 덕분에 누가 뭐했대요? Scientist가 런드 했죠. 무엇을? How to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 하? 그것을. 그렇습니까? Scientist 런드, 여기서 몇 가지 안만 길어봤죠? 이시죠. 그걸 배웠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라 그 것.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중2 때 배울 거 얘기하면요. 이거는 풀면 그들이 어떻게 보내니라고 직접 이 과학자들이죠. 대의로 받을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까요? 어떻게? How? 그들이 보낼 수 있나요? Can they? Send. 근데 시제일 치해야 되니까 can 대신에 could. 그렇죠?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How could they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죠. 그렇죠? 근데 how could they send는 직접 묻는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서 could they send에서 직접 묻는 느낌 없애면 어떻게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바뀌냐. Scientists learned how they could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예방접종 뭐 그런 게 있구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누가 뭐 했대요? People didn't show what much in love for her. 누가 뭐 했대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죠. 무엇을?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렇습니까? 슬퍼했으면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을까요? People, 그렇죠. People showed much love for her. 해야지 전체 문장과 어울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되어 있대요? Laika is buried. 묻혀있죠. 어디에? Near Moscow는 모스크바인데 또 어디에? 그렇죠. Next to other famous astronauts. 그렇죠. 다른 유명한 우주비행사들 바로 곁에. 그렇죠. 그래서 편의시점 Laika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제문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앞부분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주고 싶은 내용입니까? 뭐 주장하는 글입니까? 설명문입니까? 그렇죠. 설명문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몰랐지? 요건 몰랐지? 행! 이러면서 갈 수도 있죠. 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이카는 뭐 애완견이었죠? 아니요. 뭐였는데? 집 없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뭐였어요? Homeless dog.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서 발견됐어요? 모스코바의 길거리에서 발견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냥 태우고 바로 보냈죠? 아니요.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켰죠. 그렇죠? 됐습니까? 언제 보냈더라? 1953년 11월 3일날. 됐습니까? 그 우주에 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귀환했죠. 아니요. 뭐 어떻게 됐는데? 아, 왜 죽었는데? 뜨거워져서. 너무 뜨거워져서? 그렇죠? 언제? 한 3, 4일 후에? 아니요, 몇 시간 후. 몇 시간 후에 죽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발사에 대해서 TV 중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걔 끝까지 죽었네 뭐 이랬죠? 아니요. 그랬나요? 매우 슬퍼했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션이 실패해서 뭐 아무 쓸모없는 일이 돼버렸죠? 아니요. 뭐 라이카가 공을 한 컨, 왓을 컨트리뷰트 했는데 과학자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사람을 태운 스푸트니크 3호에는 뭐가 달려 있었을까?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 냉각 장치가 달려 있었겠죠. 그렇죠. 냉각 장치가 달려 있었겠죠. 그렇죠. 너무 뜨거운 죽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우주에서 사라져 버렸죠 라이카는. 아니요. 그러면 지구로 왔습니까? 떨어졌어요. 지구로 오긴 왔습니까? 네. 그쵸. 그, 다시 모스크바 떨어졌어. 와우, 대단한데? 그런 일은 절대, 아니,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0.001%쯤 일어날 거고요. 저 어딘가 떨어졌겠죠. 그쵸? 1957년이면 한참 미국하고 러시아가 콜드워하고 있을 때죠. 그쵸? 그쵸. 이거 전부 과학, 이거 뭐 우주 개발 이거 자체가 콜드워의 결과죠.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다시피 말했죠. 왜 콜드워라고 부르나요? 러시아가 추워서. 그렇죠. 직접 싸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맞죠. 직접 총질하며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얘도 쭉 얘기했고요. 아, 이거 나와 있네. 그쵸? 이거 나와있죠, 이거.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 How should I play? How I should play? 라는 간접 의문도 있죠. 이거 설명했었죠? 예. 네.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련은 말도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집어넣은 떠돌이였나요? 예. 어딨는데? Laika was a homeless dog. 우주비행사와 함께 갔나요? 아니요. 아니죠. 혼자 갔죠. 우주여행 도중에 죽었나요? 아니요. 헛소리야. 예. 예인가요? 노인가요? 예. 자, 지금 우주에 도중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우주에 어찌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 Without any problems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우주에 도착은 했지만 몇 시간 후에 죽었으니까 여행 도중에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야, 여행 끝나고 간다고. 아, 그렇군요. 네, 집에서 그런가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더 붙이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우주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지구 안으로 떨어져서. 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지구 안에 들어가네요. 지구 하늘 여행 중에 죽었다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예, 우주비행사, 아주 디테일하고 좋습니다. 그쵸. 우주비행사들 곁에 묻혔나요? 예. 어딨는데? Laika is buried near Moscow next to other famous astronauts. 오케이, 우주여행에 기여한 바가 많은가요? 네. 어디 있는데? Scientists learned how to send people safely thanks to into space thanks to her. 됐습니까? 그다음 이거 칼질하기네요, 칼질하기. 그렇죠? 그들은 어쩌죠? 누가? 걔들을. 예, 누구를? 걔들을. 뭐 하는 것? 숨겨진 마약 찾는 것을. 뭐 했다? 훈련시켰다. 시제? 과거죠, 그쵸? 그래서 they trained what? The dogs. What? To find hidden drugs. They trained the dogs. 뭔가 train A to do로 문장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A에게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그러니까 the dogs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죠? 그러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목적격 보어 명령식 오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형식이면 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소리 지르요? So! So the dogs found hidden drugs.
라는 문장이 숨어 있는 구조가 O 형식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걔들이 뭐 했다? found 했다. 됐습니까? 자, hidden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로부터 왔습니까? 아, 그래서 뭐? hide, 그 다음 녀석 뭐야? hide, hid, hidden이죠. hide가 뭐 하다예요? 숨다, 숨기다. 숨기다죠, 숨기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약이 숨겨요, 숨겨짐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입장 맡긴 어떤 시를 써야 된단 말이죠. PP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나는 뭐 한대요? 모르겠어요. Where I should go. 뭘 부른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렇죠.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갖고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만? Where should I go? 그렇죠. Where should I go? 물음표죠. 얘가 일로 들어가니까 Where should I go가 Where I 일로 참 Where I should go가 됐고 그건 Where to go로 바꿀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she is not a nurse. She is a doctor. She is not a nurse. 그렇죠. But a doctor. Not A, but B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She is not a nurse, but a doctor. But 뒤에 생략된 말 뭘까요? She is not, 그렇죠. But she is a doctor. Very good. 잠깐. 다음 38 숙제 내고 문법 가보겠습니다. Okay, number 38, category humor. 제목은 What's my name? 무슨가? TT입니다. TT 잘안 보이는데. 각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grammar to know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감탄문 어디서 배웠죠? 있습니까?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을 살펴본다 그랬죠? 누가 뭐 한다 부분을 빼고 나서 깜짝 놀란 이유 속에 명사가 없으면 how로 시작하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How beautiful. 정말 빠르게. How fast. 이런 거죠. How fast he runs. How beautiful she is. 이런 거죠. How beautiful she is. 있네요. 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명사가 단수인 경우에는, 나 on을 쓰고, 정말 정직한 남자아이구나. 정말 정직한 남자아이구나. 준비됐습니까? What an honest boy he is. What on이죠? 그렇죠. What a beautiful lady she is죠. 예, 그런 것들 뭐 전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들 별로 없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Mr. Wilnut was a teacher. 자, 이거 발음이 뭐랑 비슷한지. 맞습니까? 발음이 뭐랑 비슷한지. 발음이 what과 비슷한지. 유머입니다, 그쵸? 그래. 쌤이 다시 한 Mr. Wilnut. KNOW가 뭐야? KNOW. No. No. 그럼 얘는 뭐겠어? Not. Not. 됐습니까? Not. 뭐, 영국식으로 하면 not. Not. 됐습니까? Not. Yeah. 미국식으로 하면 not. He taught at a big school in London. 자, 토트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래서 토트 어디서 날라온 놈인지, 고향이 어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됐습니까? Thought. 얘를 어떻게 발음하죠? Thought. 여기 R 없는데요. Thought. 얘는 어떻게 발음하죠? Through. Through. 됐습니까? 이거 맨날 여러분들 중학생들 보면 이거 맨날 헷갈리더라고. Thought, through. 됐습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있을까? 그렇죠. 자동사가 있어. 티치는 원래 타동사죠. 티치 잉글리시 이렇게.
그렇죠? 그게 생략됐을 뿐이고요. 여기 왜 하필 at이 있냐면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at도 아니고 뭐 on도 아니고 왜 in이냐 이거. 우리 명사라 그래.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at을 쓰냐 이 얘기겠죠. 전치사 뭐 써야 되겠니 이런 거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느낌일 땐뭘 쓰고 어떤 느낌일 땐뭘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lived far from the school. He lived far from the school, so he was usually very tired when he got home. 뭐가 궁금해서 해놨을까? 무슨 부사? 우유명 아니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디다라는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9 o'clock one evening. at 9 o'clock one evening. 영어에서는 우리는 어느 날 저녁 9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저녁 9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알짜 미워 해야 9시 어느 날 됐습니다. 얘왜 하필 인도 아니고 온도 아니고 왜 애시냐.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기? 시간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내가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고 어떨 때 in을 쓴다라고 설명한 적 있죠. 그렇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떨 땐 at을 써야 하고 어떨 땐 on을 써야 되고 어떨 땐 in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말고 참뭐 지난 아 이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냐 뭐 3월 달에 뭐 이런 거할때뭐 한다 1990년에 뭐 이런 거할때뭐 한다 그 다음에 뭐 3월 5일 날에 뭐 한다 했고요 9시에 할때뭐 한다 뭐 얘기했었죠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When he was at 9 o'clock one evening when he was in bed, the telephone bell rang in the hall of his small house. 에서는 rang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원래 상태. 그렇죠. 원래 상태와 그 다음에 두 반지 번째 상태와 세 번째 상태. 그니까 K. K. 그 다음 계속해서 He went downstairs. 이걸 봐서 이 사람 집은 몇 층, 최소한 몇층 집이다? 2층 집. 최소한 2층 집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He went downstairs, picked up the telephone and said, "This is white, 뭐라고? White White Bridge. Bridge Sorry, 3165." 이렇게 하면 된다. 3165. 그다음에 Sorry, 이거 번지수죠, 번지수. 맞습니까? 예, 왜 it is라고 안 하지? 처음 할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처음 얘기할 때 this is죠. 물론 전화 통화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 얘기하기 때문이죠. 예, who's speaking please? 이걸 보고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 아니면 어떻게 대화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This is White Bridge 3165. Who's speaking, please? 뭐 그것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읽어볼까요? What? What? 그래서 뭐하고 발음이 비슷한지. A man answered.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o's speaking, please?라고 물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What?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Who's speaking, please? What? A man answered. 그래서 What's your name, please? What's your name, please? 이 사람 귀에는 What's your name? 이라고 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고? What's your name, please? 라고 said Mr. Not.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걔가 계속 What's my name? What's my name? 얘기에는 뭐로 지금 얘가 이게 이 사람한테 전화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처럼 들리는지 맞습니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뭐처럼 들리는지 우리 말로 뭐처럼 들리는지 맞습니까? 글씨는 이렇게 글씨로 써 있으니까 다 알죠. 그렇죠? Who's speaking, please? What? A man answered. What's your name, please? said Mr. Nan. What's my name? was the answer. What's my name?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시 말하죠. 그렇죠.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Yay? Yes?
I asked you that. 이 that 뭐 대신 왔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뭐 대신 왔는지 영어로 써주세요. I asked you. 근데 I asked you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I asked you라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직접 묻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렇죠. 어디 갔어? 이건 직접 묻는 거죠. 맞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거? 이시죠. 됐습니까? I asked you what? 그렇죠. I asked you that.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r. Not said again. 그랬더니 I told 뭐래요? 뭐 읽어볼까? I told you what's my name. 됐습니까? 이게 상대방 귀에 뭐라고 들릴지. What's my name? Said the other man. 그러면서 뭐 그 남자 전화한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화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됐습니까? 이거 전화 받은 놈이 하는 말인지 전화 건 놈이 하는 말인지. 됐습니까? 전화 건 사람일까? 아니면 전화 받은 사람일까 이 말. 누가? Are you Jack Smith? I told you what's my name, said the other man. Are you Jack Smith?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No, I'm not. 됐습니까? No, I'm not. 이게 상대방 귀에 뭐라고 들릴지. 됐습니까? Answer the Mr. Not. Okay. 그래서 이 전화 이거 이 말 한 사람 누군지 Will you give me your name please?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맞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맞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래 읽어볼까요? Will you give me your name please? 라고 said Mr. Watt 맞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Will not 됐습니까? 상대방 귀에 뭐라고 들릴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I will not 뭐뭐뭐가 생략된 것처럼 들리겠죠, 됐습니까? Will not. Will you give me your name, please? I will not. Answered Mr. Not.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읽어볼까요? Both Mr. What and Mr. Not put their telephones down angrily and thought. 그렇죠. thought 나왔네 이번엔. 그렇죠. 오케이. 예, put의 3단 변신 있죠. 그렇죠. 뭐 몇 번째 녀석인지. 맞습니다.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Both Mr. What and Mr. Not put their telephones down angrily and thought. What a rude, stupid man. 무슨 문인지 What a rude stupid man 감사 문 감사 문이죠 그쵸 감사 오케이 그래서 Mr. Not은 What의 이름이 어떤 단어로 잘못 들었는지 쓰시고요 The caller wanted to speak to Jack Smith 이 더 콜러의 이름이 뭔지 더 그래 나오죠 됐습니까 더 콜로의 모습이 그다음에 to hurt Mr. Not's feelings, to act rudely, to talk to Mr. Not, to ask Jack Smith for help. 자, ask for가 뭔지 ask for, ask A for B라고 해야 되겠네요. Ask A for B가 뭔 뜻인지, ask A for B가 뭔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Ask A for B. Ask A for B to ask Jack Smith for help. Mr. Watt 나시란 이름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래서 전화 통화하는 사람은 Jack Smith와 얘기를 나눴다. 친구가 되었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다. 9시에 잠에서 깼다. 만나기로 약속했다. 현피 뜨자 그랬나요? 오케이 칼질하기죠. 오케이.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리지. 그 다음 부분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number 39. Category origin. Title jumping from a tree. 예, 하나 더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to know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to know 해야 할 grammar. 먼저 첫 번째 질문. 이거 명형부 중에 무엇인지. 명형부 중에 무엇인지. 당연히 형용사적이고. 그렇죠? 형용사죠. 문법인데 어떤 문법? To know 해야 할 grammar. 형용사적 문법이죠. 알아야 할 문법. 자, keep doing. 어디서 얼마 전에 배운 거 같죠, 이거? 예. 그렇죠. keep은 누구처럼? enjoy. 그렇죠. enjoy처럼. 됐습니까? 와우. 됐습니까? give up. 와우. 그렇죠. 그래서, 뭐뭐 enjoy. 하는 것을.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C로 시작하는 거. 네? 계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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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레인. 계속하다. 계속하다. 컴플레인. 그렇죠.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둘다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그 얘기 하고 싶나 봐요. He kept talking to me about his girlfriend. 그는 뭐 했대요? 나한테 계속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About her girlfriend에 대해서. 그렇죠? 여친 얘기 계속 했단 말이죠. The price of the food. 남만 길어봤자 이시죠. 음식값이니까 이시죠. It keeps going up. 음식값이 계속 오르고. 동사예요. 아니요, go up인데요. go up 올라가다. go up 한 단어 알로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네요. go up은 레이즈. raise가 아니고 rise겠죠. 바로 올라가다니까. raise는 타동사로서 무엇을 들어 올리다죠. go up 올라가다니까 rise하고 같죠.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죠? okay keeps rising. 됐습니까? okay. 자, 그러면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예상했는 것들도 있죠, 그쵸? 선생님 분명히 이건 볼 거야. 됐습니까?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됐습니까? Okay, 여기에 there, 여기 lived 대신에 뭘쓸수 있죠? lived 대신에 뭘쓸수 있죠? 이 문장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요, 그쵸?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그렇죠. 얘 대신에 리브드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커플이 언제 어디에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굳이 살았다 안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써도 큰탈안 나겠죠. 됐습니까? A couple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쌍으로 생각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뭐 써야 되겠죠.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그럼 이 대어에서 궁금한 건 뜻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거기에란 뜻이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대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거기에란 뜻도 있지만 어떻게 쓰면 뭐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겁니다. 이런 사인으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The wife was unhappy. 커플이면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 반대말 번드번드가 있겠죠.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couple. The wife was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무슨 시? 그렇죠. 왜 어찌 시 써야 되는지죠. 그렇습니까? 왜 어찌 시를 써야만, 왜 bad가 안 되고 badly를 꼭 써야 되냐. Okay. One d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자, 이 to run away, to 뒤에 하다 나왔으니까 명형부가 궁금하겠죠? 그렇죠? She decided to run aw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자, found out. Found out은 모르고 통것 같아요. Find out. 그렇죠? Find out이 무슨 뜻인지. Find 그러니까 find out, 찾아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out의 몇 번째 녀석인지. find out의 일단 얘는 found out은 이 녀석이 수거입니다. 수거. find out이 합쳐서 어떤 수거이기 때문에 수거를 찾아오시고요. 그러니까 의미. 그 다음에 find out의 몇 번째 녀석인지. 그러니까 뭐 find out, found out, found out 이랬는데 두 번째 found out인지 세 번째 found out, about her plan. 선생님이 근데 전에 found가 원형도 있다고 그랬지 않나? 동사 원형인데 found고 found, founded, founded 하는 거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까먹었어.
그렇죠. 한번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found, 뭐 하다, 설립하다란 동사가 있는데요. 네, 뭔가를 설립하다란 동사가 있는데 그 녀석은 원형이 found입니다. 이건 find out이야. find out으로 온 거라고 가르쳐줬어. 근데 갑자기 found가 원형인 것도 있어서 생각나 생긴 거고, 여기 found out은 find out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녀석이겠죠.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She ran and ran. 뭐라고 읽죠, 이거? Through죠, through.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죠? Thought, thought, through. 헷갈리지 마시라.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Okay, but he kept chasing her. 자, 이거니까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궁금하겠죠? 그렇습니까?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But he kept chasing her. 그 다음 문장.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a banyan.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자, cold.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a banyan. Cold, cold, cold.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She followed her up to the tall tree죠. 그렇습니까? 얘는 to the tall tree too.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좋아하는 거죠, 이거. 좋아하다죠. Lik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뭔 뜻인지.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Vine이 뭐야? Vine. 그렇죠, 동굴이었죠.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그 다음 문장. She tied a vine to her feet and jumped. 자, 여기는 tie A to B가 보이죠? Tie A to B. Tie A to B가 뭔 뜻인지는 학습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ie A to B가 뭔지 모른다면 tie A to B가 뭔 뜻인지. 그러니까 tie A to B. 타이 뒤에 있는 A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to B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Tie what, where. 그리고 tie the vine to her feet and jump. 그렇습니까? Her husband jumped too, but without tying a vine to his feet. 자, 이거 뭐가 보입니까? Without doing이 뭔 뜻인지. 그렇습니다. Without doing이 뭔 뜻인지. 뭔 얘기하고 싶대? Without doing 한다겠다. 그러니까 이거 trying 아닌 거 알죠? 그렇죠? 이거 trying으로 보이는 사람 이제 없죠? Tying이죠, 이거. Without tying a vine to his feet.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자, save를 왜 했냐? Save가 뜻이 많이 있죠? 그렇죠?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찾아오시고요. 여기서 뭔 뜻인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After this happened, 그렇죠. This를 우리말로 좀 얘기해 주세요. This를 우리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이것 이름은 나한테 딱딱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헤이. 그러니까 이거 this가 우리말로 설명하란 말이죠. 이것입니다. 뭐 이것 이름은 나한테 딱 맞습니다. After this happened,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자, to 뒤에 하다니까 명형부 궁금하겠죠?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For fun이 뭔 뜻이에요? For fun? 재미삼아. 그렇죠. 얘는 안 해도 되겠구만. 됐습니까?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Now,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죠? 맞습니까?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Now, this. 이번에는 영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명사라는 거 배우고, 투부정사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this가 뭐 대신 왔는지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또, 이것 이름은 나한테 맞는다. 됐습니까?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Now, it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자, 예 먼저 할게요. 이 콜드 마찬가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Now this has a most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에 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여기 뭐가 뭐 해즈. 자, 얘 3단 변신 얘기해 볼까요? 3단 변신 뭐죠? become became become became become. 얘는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그래서 has 플러스 pp 형태 뭐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has 네. 플러스 pp. 얘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중2 1학기 되자마자 배우게 될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알겠습니까? has become. has become. 그림으로 그리면 맨날 뭐 맨날 이거 has 아, has나 현재 경지다 경지. 어떤 느낌이다? 1학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어떤 표현이나 시간의 덩어리죠. 그래서 어떻게 개 이게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해왔다 이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할 땐 그 애를 보고는 결과적이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건 I have lost my wallet 이런 게 결과적이죠. I have lost 내가 언제 뭐 했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지갑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걸 결과적이랍니다. 그럼 계속적인 건 I have lived in 구미 이런 게 계속적이죠. For 10 years 이런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도 있냐? 방금 완료했다라는 느낌일 때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Just가 뭐 뜻이지? I have. 아, just 그냥입니까? 뭐 그런 뜻도 있고 방금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그는 나는 방금 나의 숙제를 뭐 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일 때는 완료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Japan. I have 나는 있어 본 적 있다. 난 가본 적 있다.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자기 해본 뭐? 경험을 얘기한 이렇게 네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시간의 덩어리 쪽으로 계속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어떤 집중하시고 집중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또 짧은 과거에 완료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할 때 have pp, has pp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말은 이런 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I lost my wallet. 우리말 해석은 I lost my wallet과 I have lost my wallet이 똑같습니다. 난 지갑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I lost my wallet과 I have lost my wallet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내가 지금 그 지갑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근데 I have lost라고 얘기한 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언제 잃어버린 건 똑같아? 과거에 잃어버린 건 똑같은데 이거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내가 그 지갑을 찾았다 말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I have lost라고 얘기하면 나는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지갑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왜 별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저 입박신 학원에 와서 열심히 이미 뭐를 다 외워버렸어? 세 번 녀석을 외웠죠. 됐습니까? 뭐 또 보면 또 기억날 겁니다. 됐습니까? 파블러스 버커 오브 그래서 뭐 다 됐네요. 그러니까 자 survive가 뭐예요? survive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 나한테 딱 밥 맞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저 찾아오시고 아. why survive but the husband died because he 어쩌고저쩌고 살아남다 sleep이 뭐죠? sleep 자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다래 okay chose the wrong vine jumped from too high up Didn't tie a vine to his feet. Ran after. Ran after와 같은 단어를 골라. The dog found a cat and ran after it. 네, 그 다음에 칼질하게 돼요. 누구는? 그는? How long? 뭐 하는 것을 뛰? 는 것을 뭐 했다? 계속했다. 문장 만들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렇구요. 잠깐 쉬다가, 그 다음 그래마타파.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불리는 파트. 명사와 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명사와 간사 시작할 건데요. 일단 뭘 배울지 보겠습니다. 포커스 10부터 포커스 17까지 할 건데요. 뭐 일단 제목들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 제목만 봐도 뭘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래요. 뭐 붙이는 방법? S. S 또는 ES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였더라? Y. 아? 네. 3인칭. 응? 네. 3인칭? 동사에 S 붙이는 거 얘기합니까? 동사예요. 동사에 S 붙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복수. 어떨 때 S도 붙이고 어떨 때 ES 붙인다 했죠? 네.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뭐 Y를 I로 고치고 ES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S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두 번째, 저는 불규칙 변화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아무거나. 응? 응? Good? 아, Good이 명사였군요. 아 그렇죠. Good라는 명사도 있는데. 왜 불규칙 명사 할 때 그거 하나요? 아 아무 생각도 없군요, 여러분들. 어? person, people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혹시? 피시. 트리거가 필요하군요. 피시. 그건 셀 수 없는 거잖아. 피시. 피시가 셀 수 없나요? 네,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왜 셀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와 우리말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센다고 얘기하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 예,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는 크게 물질 명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명, 추상 명사라고 하는, 뭘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평화, 사랑, 이런 것들. 그 중에 물질 명사. 물질 명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질 명사. money. 그렇죠. 아, 물질요? 네, 물질 명사. money라든지 또. 물질 명사. water. 그렇죠. 이런 게 물질 명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헬륨 이런 것들이 물질 명사죠. 그렇죠? 하이드로젠, 옥시젠 이런 것들이 물질 명사죠. 예, 그런데 수량 표현에 대해서는 왜 할까? 여기선 이런 얘기 하겠죠. 한 잔의 물.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그렇죠? glass를 쓰고 glass of water. 그렇죠? 차 한 잔. A cup of tea.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소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명사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한 얘기인데, 부정관사래. 부정 뭐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건가? 아 부정관사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 참 이제 뭐야 한자어라든지 일본말에서 그대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 뭔지 콕 집어 정해지지 않고 대화에 처음 등장하는 녀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말인 정관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부정관사가 뭔 말인지, 이거 부정관사, 정관사 전부 한자기 때문에, 뭔지 정해지지 않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는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었죠. 더를 한 개만 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더 복수 된 줘. 됐습니까? 뭔지 대화를 말을 하는 스피커와 그 다음에 리스너가 모두 알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땐 더를 쓴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특별하면 더를 좋아하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한 거 뭐가 있더라. 응? 걔는 안 쓰죠. 걔는 더를 써서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대신에 고유명사는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든지 대문자로 쓰는 방법으로 특별 취급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죠. The sun, the sea, the sky 이런 것들 항상 더를 붙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급이 특별하더라? 무슨 급? 그렇죠. The greatest singer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를 쓰는 그런 경우 어떨 때 더를 쓴다라는 얘기. 그니까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학교 가다. 그렇죠. 자러 가다. 네. 그렇죠. 그럴 때 관사를 안 쓰죠. 맞습니까? 그 명사가 물체 취급당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취급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추상 명사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관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겠죠. 그 다음에 there plus be 동사에 대한 얘기. 그렇죠. 보자마자 뭐 하겠다 알죠 이거. 그렇죠? 관사가
와, 시카 설명해도 관사가 뭐예요? 어, 아니 나 너가 관사라고요. 아, 관사는 한자 풀이 되는 게 머리 뭐 뭐야 왕관할 때 그 관자고 말사자예요. 왕이 그러니까 딱 어느 나라에 딱 갔어. 어느 나라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멋진 걸 쓰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왕이겠지. 그렇죠? 관사는 뭐가 등장하십니다의 사인이야. 관사는 뭐가 등장하십니다의 사인이야. 명사. 명사님 납십니다라는 사인으로 관사가 사용되고.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내 사인. 야 이 초딩들아 이 중딩 맞나 이것들이. 어? 명사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명사가 등장할 거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만 14세. 사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지? 명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원래? 동사. 그렇죠. 원래 동사가 더 중요한데 명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머리에다가 어떤 관을 씌워놨습니다. 자, 명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명사란 뭐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countable none과 uncountable none으로 나뉘게 된다. 뭐 주저히 설명이 긴데요. 한마디로 해볼까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나 와시나. 그렇죠. 후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뭐 물론 목적격이 되면 whom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사는 지금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첫 갈래 셀 수 있느냐 없느냐죠. 셀 수 있으면 당연히 단수와 복수형 있다. A brother, brothers. 불규칙 변화는 예를 들어 man, man.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없다. 그 중에 먼저 얘기할 것부터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됐습니까? 어? 우리 학교에 뭐 최민규 또 있는데 선생님 두 명인데요. 우리 학교 민규 한 네 명 되는데요. 그 민규하고 너하고 똑같은 고유한 사람 각각 고유한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지명 이런 것들 됐습니까? 어떤 기관 명칭 이런 것들이 고유 명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어디 속에 있는 거죠? 내 어디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셀 수 없죠. 얘들은 계속 세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세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그렇죠. 얘 자체를 세는 게 아니고 얘를 세기 위한 무슨 명사들이 있습니까? 단위 명사들이죠. 단위 명사. 그렇죠. 머니는 나라마다 세는 단위가 다르죠. 그렇죠. 달러, 원, 옌, 위안 이런 것들이 다르죠. 센트, 파운드. 그래서 물질 명사는 그거 있죠.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테두리가 불분명하다 그럴까요? 뭐 아니면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바뀐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못 세는 애들을 보고 material none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관사는 무엇이며 무엇인가? 관사는 머리에 씌우는 관이다라는 뜻의 그 관자를 써서 지금부터 누구 납십니다 명사 납십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부정관사란 말은 뭔지 대화에 처음 등장하는데 몇 개다? 한 개입니다. 셀 수 있고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는 사실 담고 있는 어니 어떤 뭐 글을 읽고 있는데 어나 언이 딱 나왔어. 아 그러면 이거 분명히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셀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하는 거다? 첫 번째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원의 의미긴 한데 다른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매일 뭐 every의 의미가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지만 every의 의미라든지 for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긴 합니다.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할 때는 three times every day의 의미입니다. 그때는 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다룰 것은 원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대해서 주로 의미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것. 이 뒤에는 셀 수 있든 없든 상관없고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the money, the water, the books, the book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관사라는 거는 뭐냐. 아, 이 글을 읽는 사람과 이 글을 쓴 사람이 모두 공통 동일적으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앞에 한번 나왔던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네. 됐습니까? 한 번밖에 안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했다. 예. 불특정한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게 바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고 대화에서 처음 나왔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시간이 말고 He is a teacher. 걔는 그 사람은 쌤입니다. 뭐 그다음부터 힐 얘기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뭐의 의미도 있다. Every나 each나 뭐의 의미 per 뭐뭐 당이라 뜻이에요. 또 저 시간 당 몇 킬로 할 때 이거 구분해서 써주세요. 아우 천재들 뭐 안 써도 안 합니다. 어는 그냥 원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는데 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와 every, each, per, once every day, once per day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근데 부정관사라고 하면 주로 이 뜻으로 사용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관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he is a teacher라는 문장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he가 teacher라는 사람을 알고 있겠어 모르고 있겠어. 그러니까 he is a teacher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this is my father,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자, 정관사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 어떻거나 뭔가 특별한 명사이거나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최상급이 있어서 특별하거나 몇 번째 녀석이라서 특별하거나 유일한 것이라서 특별하거나 이런 걸 해야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래서 정해진 녀석이라는 의미의 정관사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할 때 한 문장이 아니고 몇 문장 써놨어요? 두 문장. I know a girl. 나는 뭐? 여자아이 한 명을 아는데 지금 내가 아는 여자아이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다른 사람이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the girl 쓰는 거죠. a girl 하면 안 되고요. 그 여자아이는 귀여워. 그냥 어떤 여자애 아는데 걔가 귀여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있는 거 이거 설명 내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가 갑자기 그렇죠 재영이한테 야 open the door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재영이가 딱 막 뛰어서 자기 집에 가더니 자기 집 문을 열었습니까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open the door 하면 당연히 네가 무슨 문을 열겠어 저 문을 열겠죠. 그런 상황에 door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open a window가 아니고 open the window. 그러니까 턱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뭔가죠 이 말이죠. 그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일한 것 The moon, the sun, the sea, the sky.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세상에서 유일한 거 뭐는 포함시키지 마라? 그렇죠. 고유명사는 아니야. 고유명사는 어떤 식으로 특별 취급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문장에 어디에 사용되더라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특별 취급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정, 뭐, 앞에서 얘기, 뭐, 여기에 뭐, 영어 풀이 해놨는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focus tense.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단 봅시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로,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복수 그럼 복수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는 지나갔죠. 여러 형태, 그래서 singular 형태와 plural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plural form은, regular 또는 irregular하게 form을 change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regular하거나 또는 irregular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none의 plural form은 usually at the end of the word에 뭐를 attach 시킨다? s나 es를 attach 시켜서 만든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 또는 es라고 했는데 어떨 때 es 한다고 했는지 지금 글자로 알려주고 있죠. 그럼 난 글자로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쵸. 무슨 소리로 끝날 때 s, z, x, g. x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박스 s 소리 나죠. s, z, x, g로 끝날 때라고 했었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s, z, x, g 거기 플러스 뭐 o 됐습니까? 자 근데 O는 여기 사실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살짝 다른데 여기 포함시켜놨는데요. O로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약간 부실해. 이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O로 끝나는 경우는 따로 설명해 소득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뭐일 경우엔 자음 플러스 O일 경우에는 원래 규칙은 ES입니다. 하지만 뭐 이때는 뭐 플러스 5일 때는 그냥 S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뭐 머리에 멍합니다. 그때 얘를 들어놓는 게 좋겠죠. 얘는 여기에 아 안 나왔네. 감자 아시죠? 감자 그렇죠? 그렇죠. 포테이토
zoo. T가 분명히 자음이죠. 그대로 yes 합니다. Potatoes. 그럼 뭐 플러스 O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야한 비디오가 있죠. 그렇죠. 이거 분명히 뭐예요? 모음이죠. 그래서 비디오들 할 때 그냥 videos 한단 말이고. 근데 O는 여기서 설명이 그치지 않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 요구만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하면 되겠네. 자, 피아노를 한번 써보면 NO로 끝나니까 분명히 ES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한다. 피아노스. 그 다음에 포토도 마찬가지. 포토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카 말고 아우토가 있죠. 오토가 있죠. 그렇죠. 오토. 아우토. 오토. 얘도 마찬가지. 오토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거 외우기 힘든데요. 자, 이거 전부 다 어느 나라 발명품 원래는 아니지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어느 나라 발명품. 자, 독일에 가면 무슨 고속도로가 있지? 독일에 있는 유명한 고속도로 몰라요? 아우토반 있죠. 아우토반 못 들어봤어?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디는 들어봤네. 그치? 아우토반. 아우토가 이게 독일어의 자동차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느 나라 메이드 인 Germany, made in, invented in Germany, invented in Germany.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가 있죠? 베토벤 있죠? 그렇죠? 베토벤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어느 나라 발명품들이다. 독일 발명품들은 그냥 S로 ES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Pianos, Fotos, Autos, Autos.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뭐 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F로 끝나는 얘기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S를 붙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Birds, Lions, Houses, Tables, Books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쓰즈, 쉬취로 끝나는 애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Buses, boxes, dishes, benches, 쓰 소리로 끝나죠. 쓰 소리나 즈 소리로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쓰 소리 또는 그즈 소리로 끝나겠죠. 그즈. 그 다음에 쉬취 소리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 ES 한다. 쓰즈 쉬취는 ES다. 쓰즈 쉬취는 ES다. 오는 따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죠. City, cities, baby, babies. 뭐 이거 외울 게 아니고 자꾸 보면 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간판에 봤는데 그 간판에 이렇게 써놨어. 그렇죠? 길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간판을 봤어. 그러면 빨리 그 가게로 뭐해? 뛰어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 큰일 났어요. 그렇죠? 주인 아저씨 큰일 났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고 오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내 받고. 그렇습니다. 아, 와우. 그렇죠. 아, 어포스트로피가 빠졌구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와우. 그렇습니까? 헤이. 마찬가지. 베이비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뭐 패밀리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헤이. 근데 모험 플러스 와이는 그냥 S죠. 보이즈, 토이즈, 데이즈 하는 거. 그렇습니까? 이런 거 한번 억지로 쓰려고 해도 영 이상하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쓰려고 해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F로 끝나는 애죠. F로 끝나는 애는 F를 V. 자, 왜 F를 V로 바꾸느냐.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이죠. 전부 윈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V 하기 때문에 V로 바뀌고 ES 하는 거. Leaf, leaves. Knife, knives.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얘가 이 규칙의 예외 때문에 짜증나요. 많이 외울 건 없고요. 여러분 중2이니까 요 정도 한 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단어가 있어요. 루프. 무슨 뜻이죠? 지붕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붕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사람이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지붕을 고치는 어릴 때부터 지붕을 고치나 바빠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붕만큼은 어릴 때부터 잘 고치기 때문에 지붕만큼은 얘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날 태풍이 몰려와서 고쳐야 할 지붕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붕 위에서 뭐라고 한다? Too many 뭐라고 그랬다? Roofs 라고 해버렸어요. 뭐라 안 그러고 Too many roofs 라고 안 그러고 얘가 뭐라고 그랬다고 Too many roofs 라고 해버렸어. 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전문가다 보니까? 지붕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 옆에 지나가고 있던 재영이가 이 말을 듣고 얘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었는데 루브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붕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루프스라고 그랬으니까 루프스라고 했으니까 아 저게 맞는갑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얘들아 루브스인지 알았더니 지붕 전문가가 뭐래더라 루프스라고 하더라 그게 맞나봐 그랬고 순진한 재영이의 친구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앞으로는 루프스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모르는 단어는 없죠 뭐. 그렇죠? 컨트롤 책갈피가 영어로 뭐였더라? 컨트롤 B 북마크였죠. 됐습니까? 짝이 알잖아. 그래.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피할 수 없으면 때려쳐라. 피할 수 없으면 빠져라. Look at, 와, 이렇게 있어. Here you go. 생각보다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예? 예. 너무 잠깐만. 예, 한 시간 반. 수업 시작한 뒤에. 왜? 공부도 해야 돼. 아, 맞나? 야, 참, 니들 8과부터 시험이라 그랬는데, 우리 8과 했잖아!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난 7과로 착각해서 들었어, 지훈이가 8과부터라고. 네, 네. 알아요. 근데 할 것 챙겨갔어요, 밑에 할 거. 그거 풀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 모를 만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원래 셀 수 있는 명사 뭐 하는 줄 알았더니 S나 ES 붙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놈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man, man이죠. man, man. 그렇죠? 그다음에 woman, women. 그렇죠? 이거 한 10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woman, women. 그러니까 나 이거 분명히 7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신기록 깨지 마. woman, women. 그 다음에 뭐? tooth, teeth. 됐습니까? 그래서 치통이 toothache야? toothache야? toothache. 그렇죠. 두 개 이상 아프면 죽겠죠. 하기 막 아프라고 뭐라 그런다고? toothache. 됐습니까? 칫솔이 뭐죠? toothbru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약은? toothpaste죠. toothpaste. 그 다음에 발? foot, feet. 됐습니까? foot, feet. 그 다음에 생쥐, mouse, m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ld, children, goose, geese, ox, oxen. 자, 얘 생소하죠? 자, 나왔기 때문이죠. 이거 황소란 뜻입니다, 황소. ox, oxen. 됐습니까? ox, oxen. 그 다음에 문, door. 문들. 저 안 속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 그렇죠? 와 이거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막 몰고 가는 거 tooth, teeth, foot, feet 뭐 그 다음에 goose, geese, door, deer 이런 애들 있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오고 있다고 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렇죠? 그래서 뭐? 양, 사슴, 물고기. 그렇죠? 양, 사슴, 물고기. 얘들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인다 그러죠. 드디어 이제 셀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드디어 없네. 그렇죠.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 그럼 양 두 마리 뭐야? 양 두 마리 쉣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셀 수 없으면 앞에 1, 2, 3, 4 자체를 못 붙이는 거예요. 1 머니 2 머니 이런 거 없단 말이죠. 1 워러 2 워러 이런 거 없어요. 얘들은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냥꾼이 잠을 잘 자려고. 그렇죠? 어부가 잠을
잘잘 내가 지금 어부인데 물고기 세는데 뭐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하느라고 잠 다 깨겠다.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하다가 잠들라고 S 안 붙인대요. 내가 직업이 뭔데? 양치기인데 잠 잘 자라고 했습니까? S 안 붙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얘는 그 국가 이게 뜻이 몇 가지? 한 세 가지 있죠. 무슨 뜻도 있고. 아이고 툭툭 잘한다. 중국의 중국어, 중국인. 이 중에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지? 중국인. 아, 중국의 형용사인데 세고 말고를 따지나요? 중국인. 그렇죠. 이 뜻일 때 얘기죠. 그렇습니까? 중국인 한 명 뭐라 그런다? A Chinese. 중국인 두 사람 뭐라 그런다? Two Chinese 하지. Two Chinese 하지 않는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이고, S가 너무 많아지고. 발음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is로 끝나는 다른 나라 하나 더 있지 않나? is 하는 거 하나 더 있지 않나? is 하는 거 더 있지 않나? 젊은 is 뭡니까? 자, 나라 이름은 게르만이죠. 게르만이. 젊은이죠. 젊은. 이게 나라 이름이고 얘의 이 형태는 뭐다? 게르만이죠. 젊은. 그렇죠? 젊은. 그렇습니까? is 하는 거 더 있지 않나? 그렇죠. Japanese도 얘랑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 이겁니다. 일본인들도 S 안 붙이는 Japanese. 그러니까 오케이. 중국분들 너무 많아서 S 붙이기 귀찮은가 봐요. 맞습니까? 네? 뭐 보통 뭐 1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모르죠. 뭐 그새 또 늘었겠지 뭐. Smith said for a trial, we get wool from sheep. We have, you have clean and white teeth. My hands and foot are cold now. Fisherman catches many fish. 뭐 모를 만한 단어 일단 보고 있는데요. Noise가 뭐야? Noise, noise. 소음. 명사죠. 얘는 무슨 시예요? 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누가 예 있죠? 그러니까 시끄러운이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어멍이 뭐였더라? 어멍. 어멍. 뭐뭐 사이. 뭐뭐 사이에. 어? 다른 점이 뭐였더라? 비트윈은 어떤 명 이상. 그렇죠. 비트윈은 둘 사이에 서 사이에 할 때하고 어멍은 그 이상일 때 한다 했죠. 필드가 뭐야 필드? 들판. 우리는 매일 칼질하면 되겠죠. 누구는 우리는 얼마나 하죠? 매일 무엇을 우리의 일을 뭐 한다? 닦는다. 시제. 그렇죠. 현재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정말 뭐 한다? 지킨다. 시제. 현재.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B 하겠죠? 제제 시험이가 너무 많아요. 응? 네가 마 왜 많은지는 네가 알지 않나? 왜 이래요? 어? 아 그거? 좀 그렇게 됐어. 뭐 그거 뒷면 없고 저거 한 게.